이렇게 좋은 쌈추를 챙기기 위해 쌈채소 텃밭까지 꾸리고 있다는 이정은 씨. 그녀가 이토록 쌈추를 챙기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? 제가 몇 년 전부터 여름만 되면은 기력이 떨어지고 힘들고 이렇더라고요. 갱년기도 아닌데 막 얼굴도 확 달아오르고.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만날 때마다 맨날 축축 처져 있고 누워만 있으려고 하고 귀찮아하고 이상하다 얘가 큰 병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더운 날씨와 함께 찾아온 건강적 신호. 그로 인해 일상이 조금씩 무너져버렸다고 한다. 약해진 면역력으로 혈관 내 염증이 쌓이며 고지혈증이 생긴 것인데. 면역력 높이는 게 뭐가 좋을까 알아보니까 주변에서 쌈추가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부터 제가 이제 쌈추를 많이 즐겨 먹게 됐어요. 쌈추를 챙긴 후로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정은 씨. 그 후 매일 쌈추를 보다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 쌈추 조청까지 만들었다고 한다. 처음엔 너무 번거로웠어요. 근데 이거를 먹어서 제 몸이 건강해지고 나니까 번거로운 걸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쌈추 채소 쌀 때 저는 이거를 많이 사다 놓고서 뭐 야채로도 먹고 조청도 만들어서 수시로 먹고 있습니다. 그녀의 면역력을 100% 충전시켜준 쌈추 조청. 그 시작은 엿기름물 만들기다. 엿기름을 물과 잘 섞어준 후 1시간가량 우려준다. 이어 채반을 이용해 엿기름을 걸러낸 다음 쌈추와 함께 걸러낸 물을 넣고 믹서로 갈아준 후 그 또 한 번 채의 건더기를 걸러내는 작업을 거쳐주는데 이제 여기 있는 내용물을 숙성시키면 되는데요. 저는 전기밥솥이 편하더라고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전기밥솥으로 쌈추엿 기름을 발효시킨다는 이정은 씨.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?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넣는 게 있어요. 그게 뭐예요? 바로 찬밥이에요. 찬밥을 같이 넣으면은 발효가 더 잘 돼요. 그래서 8시간 정도 보온으로 두시면 돼요. 발효를 도와줄 찬밥까지 넣고 잘 섞은 다음 전기밥솥에 넣어 8시간 이상 보온으로 두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전기밥솥 속의 밥알이 삭혀져 잘 발효가 된다고 한다. 8시간 경과, 밥솥 안은 어떻게 변했을까? 와, 색이 더 진해졌어요. 발효를 마친 쌈추엿 기름. 쌈추의 녹색빛은 사라지고 진한 황토색으로 변해 있었다. 발효가 잘 됐네요. 이제 이 물을 한 번만 더 걸러서 졸여주시면 돼요. 그러면 조청으로 끝나요. 마지막으로 밥알 건더기를 걸러낸 후 약한 불로 걸쭉해질 때까지 졸여주면 면역력 강화 1등 공신 쌈추 조청이 탄생한다. 쌈추 조청은 어떻게 활용하나요? 저는 요리할 때도 설탕 대신 넣어서도 먹고요. 또 근데 주로 저는 여름에는 기력 떨어지고 피곤하고 할 때 한 스푼씩 먹어요. 그러면은 피로도 없어지고 활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. 전 좋더라고요. 고스펙 쌈채소로 만든 쌈추 조청. 영양적으로는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을까? 조청의 재료가 되는 엿기름의 주요 성분은 식이섬유인데요. 식이섬유를 잘 섭취하면 장내 비피더스균이 증가하여 신체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. 그래서 비타민이 풍부한 쌈추와 엿기름을 섞어 조청으로 만들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활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